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서 좀 아쉬웠는데요. 이번에 막더 그때보다 더 많은 선수들과 더 훌륭한 선수들이 와서 같이 공연하게 돼서 기뻤고, 또 오늘 첫 공연이었는데요. 조금 좀 박자나 이런 걸 많이 놓쳤는데요. 그래도 잘 넘어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, 어떤 다른 선수도 얘기했듯이 이제 캐나다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박수를 치고 이렇게 즐기는 분위기인데, 이제 여기는 막 소리를 지르고 되게 열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음악이 가끔 안 들릴 정도로 이게 소리를 많이 질러주시는데, 그런 데서 더 흥분이 되는 것 같고, 선수들이 그래서 더잘 즐기면서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. 그런 거 크게 놀라진 않고, 이런 좀 다르다는 거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다른 선수들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, 여기는 거의 막 무슨 가수 콘서트처럼 막 소리를 많이 질러주시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. 제가 전에 했을 때는 주니어에서 갓 올라왔던 때였고, 또 긴장도 많이 했는데요. 이번에 더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저도 더 재밌고,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자랑스럽고요.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외국 곡이나 이제 모르는 곡 사용했을 때보다는 더 열성적이고, 또 저희도 뭐 다른 선수들도 이번에 한국 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, 그 노래가 되게 신나서 알려달라는 선수도 있고 해서,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다른 곡 하는 것보다는. 이번에 제가 그룹으로 하는 거라서요. 이제 그 자니미아 선수랑 같이 이렇게 할때그 다른 팀이랑 부딪힐 뻔했는데, 그래도 연습 때보다 더잘된것 같고 무사히 넘어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부상이 완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훈련도 병행하면서 재활 운동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. 이제 치료를 빨리 해서 캐나다로 출국해야 되는데,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부상을 회복했으면 좋겠고, 또 이제 6월 초나 중순쯤 캐나다에 돌아가면요, 새 프로그램과 함께 새로운 점수 체제에 맞춰서 다시 프로그램을 연습할 것 같아요.